Let me show you something.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메시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지프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아,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지용 대리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네요. 네. 자,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청소하고 그러니까 빨리 주행부터 해보도록 하죠. 역시 지금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아유 엄청 조용하고요. 색다르시죠 또. 예, 지프 중에서는 또 색다른 느낌이고요. 네. 아,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금 느낌이 그 비행기 있죠. 비행기 아. 이륙하는 그런 소리랄까요? 당연히 똑같잖아요. 모든 차들이랑 30km 이상일 때는 네, 이제 이 소리가 꺼지고. 네. 소리 자체가 이제 저속에서는 보행자들. 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 대부분의 네. 원래 전기 이 소리 하면은 뭐 우주선 소리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 항공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어, 그래서 이거 사실 소리 자체도 네. 이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안 갈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 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보다는 호 쪽이 더 많아서 그래도 더 채택을 한 게 아닐까 제 생각은 들고요. 이 지프잖아요. 또 그리고 네. 좀 아날로그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항공기 소리가 진짜 어울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듣기 싫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시면 예, 이게 엄청 좋은데요. 색다르고. 아, 지금 전기가 네. 다 완충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은 다 완충되어 있는 상태세요? 아, 당연히 완충을 해둬야죠. 왜냐면은 이걸 완충 안 하고 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유튜버 분이 그러셨는데 그냥 오버랜드 타는 것과 비슷하대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아유. 그럼 시승기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모드가 세 가지 있는데요. 뭐 스포츠 모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 하이브리드. 네, 또 맞습니다. 그런 다음 이세이브, 거기 일렉트릭 이렇게 맞아.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네. 일렉트릭이 완전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 전기로 가시는 거고요. 예, 이건 BMW에 있는 그 버튼이랑 똑같았어요. 그것도 일렉트릭 모드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네. 이제 전기를 절약하면서 전기를 저장한다. 예, 저장하면서 주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제 내연기관이랑 전기랑 같이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절약하면서 주행하실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엔진 들어왔네요. 네. 이세이브 뜨니까 그럼 이세이브는 전기 저장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전기를 쓰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쓰지는 않지는 않으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게 쓰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저희는 따로 나오시거든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네, 맞습니다. 배터리 이렇게 지금 구동 얼마나 되는지 등등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부분은 네. 현재 충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요. 아, 마이너스가 충전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제 배터리 쓰고 있다 네,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서 굉장히 편하게 아 지금 그리고 엔진이 구동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딱 충전이 되고 자가 충전이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배터리 하면은 네. 원래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다속 페달을 떼었을 때 이제 활공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충전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지 시에도 충전되시고 사실상 실내 디자인이야 그냥 다를 게 없다 하더라고요. 뭐 바뀐 게 없고 실내 디자인은 거의 다 비슷하신데요. 네. 여기 1열은 더 거의 다 동일하세요. 근데 2열이 이제 2열 같은 경우는 이따가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시트 자체가 기존의 랭글러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높은 느낌이 네. 이게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배터리가 네. 중앙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원래 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후면에 있는 차량들도 있으시죠. 근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열 아래쪽에 2열 아래쪽에 되어 있어서
열 아래쪽에 아 여러분 여기가 볼록 튀어났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건 이따가 리뷰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이세이브 모드도 쓸 것이지만 일렉트릭이나 하이브리드 모드 쓰는 게 더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재미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거기 밑에 세 개의 버튼도 있지만 네. 이제 여기 아래쪽에 아 버튼이라는 또 버튼이 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회생제동 버튼 여기 예, 파란색 배터리 네. 이게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누르시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 네. 거의 원페달로 주행이 가능하실 정도로 이제 엑셀렌트만 밟았다 뗐다만 주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아 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살짝 브레이크 잡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갑자기 지금 가속페달을 떼니까 그죠. 아, 이 회생제동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터리 자체는 이제 뭐 충분히 많이 충전이 되겠죠. 되시는데 이제 사실 느낌이 이제 생생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브레이크 담력이 좀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안 밟았어요. 안 밟았는데도 지금 이렇지만 네. 아, 근데 이럴 땐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신호 대기 네. 이제 제가 브레이크 안 밟고 싶거든요. 가끔 어쩔 때 이제 페달을 네.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회생제동을 쓰면은 네. 엔진 브레이크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로 주행을 해봤는데요. 네. 즉 일렉트릭 모드. 아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의외로 정말 잘 나가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완전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네, 완전 아니죠. 완전은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전기 출력이 약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가속해 보니까 스무스하게 잘 나가는 뭐 답답함 그런 것도 전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랭글러보다 더 시승감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지금 이거 가격이 그럼 얼마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8,340만원인데요. 8,340만원. 네. 지금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는 8,690만원. 8,690만원. 네. 들어가시는 거고. 제가 탔던 루비콘이 얼마였죠? 루비콘 차량은 이제 파워탑 모델로 되어 있어서 네. 7,040만원. 7,040만원 네, 모델이셨고. 오버랜드가 얼마예요? 그냥 오버랜드. 오버랜드 파워탑으로 보시면은 네. 6,940만원. 이게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유튜버분께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가격이 높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네. 너무 그쵸. 높게 책정됐다고. 그런 안 좋은 점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보조금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은 조금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뭐 박사 아니니까 그건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은 여기 대리님께 네, 진짜 주시면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난 전환 안 됩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짜로. 이게 조금 처음에 느끼시는 게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계속 주행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배터리로 아끼면서 주행하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연비 생각하시면은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네.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기름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 있어서. 마침 가솔린 1,800원대예요 저희 동네도. 네, 저희도 수원 쪽인데 수원 경기 막 이런데 1,800원. 아 너무 비싸니까. 조금 인하했다고 해도 1,000. 알뜰지수가 인하했죠. 네. 네, 1,500원 그때는. 그리고 이게 완충 시 듣기로는 38km인가 그 정도 간다고 들었어요. 완충 시에는 전기로 순수 전기로는 네. 32km까지가 주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네. 여기 34km에 나와 있는 부분 요거 네. 그 배터리는 또 82% 이렇게 잔량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뭐 내연기관도 같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실제 32km이기는 해도 더 많이 이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채우면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앞에 있어서 잠시 급가속 못했지만 이게 합산 출력을 따지고 보면 375마력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토크가 61토크였던가? 모터가 같이 두 개의 모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고성능 예. 좀 그런 토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던데 가속감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다만 지금 대리님 뒤처진 것처럼 그런 거는 있네요 아무래도 너무 처음에 그죠. 네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얘가 이게 약한 파워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물론 저속에서 회생제동이 엄청 느껴졌는데 고속에서는 또 그렇게 안 느껴지네요. 이거 회생제동 켰어도. 그렇죠. 예, 시원해요. 아마 이제 저속일 때랑 달라서 아우 진짜 야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고성능 타는 그런 기분이 좀 적지 않아 들긴 하네요. 안 그래도 재밌다 이제 랭글러 차종이. 그렇죠. 재밌어졌다는 말도 많고. 이게 그러면 지금 오버랜드 모델이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이게 오버랜드면은 도심형 SUV잖아요. 예 맞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오프로드를 가기에는 좀 아직 다소 어색한 느낌은 있어요 뭔가. 사실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오프로드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산. 그렇죠. 바위를 넘는 예. 그런 오프로드거든요. 루비콘.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오프로드는 네. 뭐 이제 흙길이라든지 이제 비포장도로라든지 비포장도로에서 조금 더 험난한 지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지형들은 기존 오버랜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버랜드도 그런데 아무래도 네. 도심에서 달리잖아요. 우리가 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생각을 또 해야죠. 그래서 산에서 올라갈 땐 이게 회생제동을 킨다 해도 네네. 이게 도심처럼 막 정지했다 또 브레이크 밟았다 이런 형은 또 아니니까 네. 자가 충전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오프로드에선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배터리 생각을 하면은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하죠. 회생제동이 아니어도 네. E7 모드까지만 들어가셔도 충전을 하시면서 그렇게 즐길 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나마 어울리는 게 있는데 이제 테슬라. 테슬라에는 또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아무래도 크니까 애초에 전기차였잖아요, 걔네들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의 전기 기술은 따라하기는 쉽진 네. 않죠. 근데 지금 일렉트릭 모드로 언덕 올라갔는데요. 물론 잘 올라가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내연기관을 쓰지 않으니까 네.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언덕 올라간다면요 그냥 E7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가 나을 것 같아요. 말했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네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사실상 똑같은데요 바뀐 점이 있다면요 속도계는 이제 정중앙에 나오고 오른쪽은 이제 전기 파워 뭐 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내연기관 쓰고 있다 나오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조금 색이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기존에 랭글러에서는 없었던 네 빨간색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전 이제 충전하실 때 네. 어느 정도가 배터리가 충전이 되었는지 이거요? 네. 밖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안에서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지금. 충전하실 때. 네. 그리고 충전하실 때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약 충전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으세요. 예약 충전 네. 기능이요?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충전하실 때 보시면 이제 비싼 시간대가 있고 그렇죠. 또 저렴한 시간대가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서 예약하셨다가 그때만 충전하실 수 있도록 예약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예약 충전을 한다면야 이거는 정말 좋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충전할 수가 네, 있지 않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너무 꽉 차면 좀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다른 차에서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프에만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제가 시승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 실내 디자인이 아까 말했지만 정말 달라진 점이 없어요. 이렇게 좀 아날로그틱하고 공조기 역시 뭐 다 버튼식인데다가 센터패시와 화면도 그냥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덴티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많이 바뀌지 않는 이제 변화가 심하지 않은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너무 예. 변화가 심했으면 오히려 좀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또 파워탑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터널 지나왔을 때도 소음은 엄청 들리더라고요. 풍절음이나 그런 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열고 다니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시고 많이 열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아까 같이 이제 터널 안에서 소음 부분 때문에도 이제 하드탑 모델로
따뜻한 모델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비콘을 탔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맞습니다.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에 있는 내부는 거의 다 비슷하시니까요. 네, 예, 설명할 게 없고 반절주행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물론 써볼 기회는 없지만. 그리고 이따가 제가 2열이랑 네. 이제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예. 그때는 랭글러랑 기존의 랭글러랑 좀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아, 네, 그 네. 유튜브 봤어요. 차이가 아, 네. 많다고. 예, 우선 저도 사전엔 파악은 하고 와야 되니까요. 아, 이거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어우, 이 하이브리드 소리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우주선 소리 듣다가 이렇게 비행기 소리 들으니까. 아, 이 소리가 다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지. 아, 다 담을 거예요. 아. 이거 보면 알겠지만 배기음도 잘 담아내거든요. 아, 그래도 조용하잖아요. 잘 네. 담기겠죠. 아, 무엇보다 항상 랭글러는 제가 지난번에도 시승했었지만 차고가 높으니까 운전하는데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고 네, 네. 맞습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그쵸. 전혀 피로감이 없죠, 이 정도면.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카메라로 딱 보셨을 때는 네. 이 유리창 자체가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죠.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렇게 시승해 봐도 제가 시야 보는 면에서 정말로 손색이 없어요. 그죠? 네, 그 정도였거든요. 과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사시는 분들 지금 많을까요? 사전 계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아, 많이 있어. 이렇게 네. 가격이 비싼데도요? 이 사전 계약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끝났고 지금은 출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야 속도가 금방 올라가네. 뭐 저속 주행에서든 고속 주행에서든 발차감이 너무 좋으니까 연비 절약하는 일렉트릭도 있겠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가속력까지 다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4XA 모델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루비콘 모델은 안 나오시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한국에서는 안 들어오고 오버랜드 차량만 4XA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루비콘만 들어가면은 네. 오프로드 즐기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 하이브리드라는 네. 그 배터리를 좀 아끼고 싶은데 산 타면서 이세이브 모드만 쓰면 의미가 없잖아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버랜드만 들어오는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물론 루비콘을 원하신다면야 이게 나중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지프에서도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걸 많이 개발해낸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 모델도 네. 이제 이렇게 똑같이 4XA 모델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도 나오니까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랑 전기 이렇게 운행을 해왔는데 연료가 그렇게 많이 닳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밟았는데도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는 또 안 닳은 것 같은데요. 지금 63%예요. 이렇게 막 거의 도착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다 회생제동 다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능하시고 이 회생제동은 여러분들 성향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이렇게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다서다 하시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실 일이 있으실 때 네. 그럴 때 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평상시 주행하실 때는 꼭 키시는 것보다도 하이브리드 그렇죠. 기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주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핸들 열선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열선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따로 네. 안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랭글러처럼 똑같이 통풍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한번 열어보면 사실 수납 공간도 그렇게 뭐 여기만 있고 생각해보면은 컵홀더 두 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여기도 네, 깊지도 않고 뭐 어차피 다 트렁크에 싫잖아요 우리가 짐을 거의 다 그러시기는 하죠. 그래서 트렁크가 오히려 더 넓고 네. 지프는 진짜 이 차량은 지금 시승해오면서 느낀 게 기존의 랭글러 루비콘보다도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무래도 전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예, 출력이랑 토크도 엄청 좋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로드보다는 저 같은 사람은 도심 주행 많잖아요. 그러실 경우에 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랭글러 오버랜드 주행하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가속력. 그렇죠, 가속력. 예, 부분이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두 개 모터가 이제 같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답답한 조금 답답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루비콘을 타오면서도 가속감이 물론 답답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를 더하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정말 많이 달라요. 아,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오면서 에이, 그냥 전기인데 뭐 따로 변한 건 없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타보면은 네, 진짜 재밌습니다. 네. 일단 이제 거의 여기 완전 도착을 했고요. 뭐 시승 소감 아무래도 여기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바뀐 게 진짜 없어요. 실내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은 정말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일자로 다 그냥 이렇게 똑같아요. 네. 아,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앞모습이야 그냥 루비콘이나 오버랜드 다를 바 없네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라이트 역시 LED 라이트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LED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범퍼 그런 것도 다를 게 없으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서 외관도 사실상 설명할 게 없네요, 앞부분은. 그렇죠. 앞부분에서만 보셨을 때는 네. 많이 차이는 없으신데 네. 옆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앞모습은 이렇게 끝내도 되겠네요. 그럼 옆으로 넘어가 보죠.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옆도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 네, 몇 가지 있는 거 보면은요. 네,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휠 디자인. 네, 휠은 이따 가까이 가서 볼 거고요. 네. 일단은 네, 다가가 봐야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보시면 이런 거 로고까지 다 파란색이네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조금 네. 나타내기 위해서. 네, 여기 글씨 하나하나도 여기 이렇게 파란색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 오버랜드니까 말 그대로 오버랜드라고 적혀는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충전기 맞나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전기를 충전하실 수 있는 단자가 있는 구멍이 계신 거고요. 이제 운전석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운전석 앞쪽에 대부분이 네. 이제 여기에 장착돼 있죠. 하이브리드 네. 모델. 특히 플러그인. 맞습니다. 뭐 충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게이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아까 운전석 안에 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는 나타내 있지 않고 이제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충전기 사용하실 때는 네. 이제 충전 시간은 한 2.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약 기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약 기능이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자, 닫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닫으면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커버를 씌워주시면. 아, 맞다. 커버를 씌워야지. 네. 그냥 닫을 뻔했네. 사고 칠 뻔했다.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오버랜드에 비해서도 다르네요. 그렇죠. 오버랜드 같은 오버랜드인데도 네. 이제 타이어는 동일하게 들어가시는데 이제 안에 있는 이제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예, 뭔가 이게 보면은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 있어요. 그 휠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냥 도심형 치고는 아무래도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스포츠하게 또 좀 화려해졌죠. 네, 기존의 링글로 화려해졌는데 네.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은색 이거 별 모양. 아, 네, 맞습니다. 네, 별 모양이 눈에 띄고 어떻게 보면은 블랙도 눈에 띄는데요. 이걸 전 또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화려하니까 이런 네, 거 포크포크 하나하나 다 찾아봤었는데 의외네요. 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좀 친환경적인 휠을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지프도. 근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지프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오프로드도 가능하시게끔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휠 디자인 나쁘진 않아요. 캘리퍼는 그냥 오버랜드와 동일하네요. 네, 앞쪽에 네.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가 큰데 그래도 2P는 아닐까 싶고 뒷 캘리퍼야 물론 아까보다는 좀 더 작고요. 그리고 아까 연료구를 열 때 얘기하셨었잖아요. 아, 네. 이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여기 연료구를 눌러야 된다고요, 이거를요? 네, 한번 눌러봐 드릴까요? 예, 눌러주세요. 원래 기존에는 이게 그냥 누르면 열렸다는데 연료구를.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뭐
그냥 바로 열 수 있게끔 구멍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열려고 주입구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때도 키로 연다고 하셨었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키로 여시는, 근데 이제 포엑스 A 같은 경우는 키로 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입구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네. 일반 승용차 열듯이 그냥 도심형이네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네,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죄송한데 다시 닫아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오늘 힘들게 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달라진 거는 사실상 디자인 말고는 약간 추가된 거 몇 개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요. 네. 네, 이렇게 충전구도 있고 옆에 열려고 여는 것도 버튼을 누르고 이거 뭐 항상 보던 거죠. 홈머 같은 그런 느낌. 네, 측면부가 예전 클래식한 그런 느낌도 있고 군용차 같이. 그렇다면 이제 뒤를 한번 봐야겠죠. 사실 뒤 디자인도 그렇게 다를 게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 많이 달라지진 않죠. 네, 그렇죠. 뒤도 그렇게 설명 드릴 건 없지만 네 이게 있죠. 네, 지프에 이렇게 4x2라고 적혀 있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이 차는 원래는 4x4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4륜인데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적혀 있고요. 테일 램프 등 그런 것도 뭐. 타이어 전에 다 동일하게 다 동일하니까요. 바로 트렁크 봐야겠네요. 잠깐. 열어봐 드릴게요. 네. 여는 것도 기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자 트렁크 공간은 지금 시트 홀딩 안 했을 때 비슷하긴 비슷한데요. 한번 이제 홀딩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홀딩을 할 때 네 아셔야 될 점은요. 보셨겠지만 이 가운데 이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접을 때 이게 완전히 넘어가진 않고요. 이게 완전 직각으로 세워지진 않네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완전 폴딩이 평평하게는 안 되시고요. 네, 여기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턱이 생겼을 수밖에 없으세요. 아, 어떻게 보면 차박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요거에 또 맞춰서 형상을 좀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좋은 점 하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식탁 있잖아요. 네네. 식탁 역할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식 먹을 땐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굳이 식탁을 둘 필요가 없다는 네. 것. 폴딩 하실 때 보면은 트렁크 공간 지프 특성상 넓죠. 아까 앞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했는데 네, 트렁크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피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이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홀딩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면 돼요. 네, 이렇게 배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그건 양해가 있죠. 아 근데 또 희한한 점은 여기에 그 군용 차량 마크가 여기에도 있네요. 아 네.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제작한 배터리가 아 맞다. 아, 삼성에서 제작했다 들었어요. 이거 국산 맞습니다. 배터리라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들처럼 네. 뭐 앞에나 뒤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불탔을 때 조금 위험하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충격에도 웬만한 충격에도 이제 막 방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 전기차들이야 다 중앙에 들어갔잖아요. 앞에 예. 보면은 그래서 엔진룸이 그쵸,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제 불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승감 자체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안정감 있게 주행도 가능한 부분도 있으세요. 아 맞다, 이거 한번 접어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다소 높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 승차감이 어떻게 보면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트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기존과 동일해요. 이렇게 넓고요. 다만 진짜 앉은 게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해 더 높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가 조금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키가 적당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네, 편안하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의 랭글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길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머리 공간이
뭐 그래도 높긴 높은데 그래도 시트가 높아졌으니까 약간 그런 건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해도 네 시트 디자인이야 그대로 비슷하네요. 달라진 점 없고 뭐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시트 두드려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죠. 뭐 똑같아요. 그냥 루비콘이랑. 그래서 시트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선이 좀 짧게 돼 있어서. 짧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네, 그렇게. 그래도 아 여기 나오는구나. 게이지는 없어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이렇게 충전 중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거 완충되면 초록색이죠? 네, 다 불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아, 다 돼 있어요. 아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것으로 지프 랭글러 4x2 시승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노력하는 햄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